저는 김수영의 옆에입니다. 옆에라고 수필에다도 곧잘 그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그 여러분과 같이 만나니까 정말 김수영이가 얼마나 위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더욱 영광스럽고요. 저한테는 큰 보람입니다. 시를 우리 첫 번째 시는 우리 사모님께서 골라주셨는데요. 여름 아침이라는 시입니다. 여름 아침. 여름 아침의 시골은 가족과 같다. 햇살을 모자같이 이고 앉은 사람들이 밭을 고르고 우리 집에도 어저께는 모시를 뿌렸다. 원활하게 굽은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나는 지금 간밤에 쓴디쓴 후각과 청각과 이각과 통각마저 잊어버리려고 한다. 물을 뜨러 나온 아내의 얼굴은 어느 틈에 저렇게 검어졌는지 모르나 차차 시골 동리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간다. 뜨거워질 햇살이 찬이를 걸어내려온다. 가장 아름다운 이기적인 시간 위에서 나는 나이 검게 타야 할 정신을 생각하며 구별을 용서하지 않는 밭고랑 사이를 무겁게 걸어간다. 보내어 강물은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데 천국도 지옥도 너무나 가까운 곳. 사람들이여, 차라리 송년이 없는 영혼이 되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가래질을 하고 고물개질을 하자. 여름 아침에는 자비로운 하늘이 우수한 우리들의 사진을 찍으리라. 단한 장의 사진을 찍으리라. 사모님, 이게 가족이 나와요, 여기서. 그렇죠? 가족이 나오고 여름 아침 시골은,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여기 시골은 광운청역 있는데 마포 그쪽이죠? 가장 행복했던 시대입니다. 네, 네, 여기가 가장. 김시인하고 49년에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네, 바로 1950년에 유교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일단 이 양반은 무슨 사회주의를 이상주의로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지만도 그런 행정적인 그런 정치 활동에는 자유주의자가 돼서 또 로맨티스트가 돼서 그런 건 전혀 개입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터져서 결국은 좀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살다가 얼굴이 허옇게 되죠. 한두 달 지나니까 결국 답답하니까 8월 중순이 넘어서 답답하니까는 한번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멀리서 그 장거리 포소리가 펑펑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아무래도 좀 사태가 좀안될것 같다 해서 나가셨어요. 외출했는데 그날로 말하자면 의용군으로 이제 붙잡혔습니다. 길가에서. 그 길가에서 붙잡혀서 밤에 돼도 귀가를 안 하니까 그 이튿날 이거 붙잡혔구나 싶어가지고 더듬더듬 찾아간 곳이 그 충무로에 있는 일신 그저 국민학교예요. 그때 모든 그런 길가에서 잡아들인 사람들은 일단 거기다 수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낮에 대낮에 저녁 밤에 이제 의정부 쪽으로 대행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정말 몇 번에 그냥 8월 20일경이니까 바로 그 국군이 이제 북쪽으로 이제 진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두 번을 탈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사선을 넘고 넘고 해가지고 보료 수용소에 가게 돼요. 보료로 한 2년 있다가 그리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나오니 뭐 별다른 직장도 없고 또 의용군 출신이라 해서 떳떳한 그 취직도 제대로 안 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이제 환도해가지고 올라와서는 그 뭐 이제 그 이 시의 뜻이 마포에 마포구 서강 사이에 있는 언덕에 그 좀 그 산기슭이 있는 밭이에요. 밭인데 그 한 1000평쯤 돼요. 근데 그게 다 풀밭입니다. 거기에 딱 무허가는 아니지만 그 엉색한 상여 같은 집 말하자면 꼭 그냥 집이 딱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좀 신경질적인 데가 있어요. 신경질도 보통 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책을 읽든지 뭐 글을 쓰든 이럴 때 소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 이력저력 찾아낸 곳이 바로 이 마포 주소는 마포고 구수동 41번지 2호예요. 그런데 안팎이 다 거기가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인데 거기 한가운데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지가 양계를 시작할 수밖에 없죠. 생활비가 그 당시 돈으로 2,600원이면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시 한 편에는 30원이에요. 그것도 뭐 실을 실을 만한 지면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잡지라고 몇 개 안 됐으니까. 그러니 그래도 시만 쓰시면은 잘 팔렸어요. 뭐 무섭게 잘 팔렸어요. 순서를 기다릴 정도로. 그러나 그런저런 수입이 2,600원이 생활비 정도인데 그게 당치도 않죠.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벌판에서 풀도 많고 양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양계를 생활책으로 이제 양계를 시작한 거예요. 먼 처음에는 덮어놓고 뭐 양계장을 뭐 생각한 건 아니고 우선 병아리 10마리를 시장에 가서 사왔습니다. 3월달이에요. 그런데 그 병아리 장사가 10마리를 달래니까 물론 그 살란 게 레공종이죠. 병아리 10마리 한 마리를 더 덤으로 주더라고요. 그 11마리를 레이션 박스에다가 갖다 놓고 그게 3월 하순이고 4월 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탄 온돌 아닙니까? 그때는 난방이라는 게 구멍탄 온돌방 아로목에다가 자리를 잡고 병아리를 11마리죠. 그러니까 11마리를 참 어떻게 그렇게 잘 길러는지 다 잘 자랐어요. 두 마리가 순놈이고 9마리가 암놈인데 추석 때가 되니까 알을 낳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알을 9개, 8개 왜 이거죠? 그 나니까 일주일만 되면 벌써 그 한 50개가 넘잖아요. 계란을 석굴에도 50개, 60개 담으면 꽤 수북하고 굉장히 부자스럽죠. 그때 계란 값이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생활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때. 그런데 이 양반이 얼마나 그러고 이제 안파크 그 풀밭을 개간을 해서 외무도 신고 무도 신고 또 뭐 호박 뭐 이런 건 물론이지만 고추 농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1년 만에 얼마나 윤택해졌는지 몰라 세 마리.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 이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참 잘 살게 싶었다 싶어가지고 이제 100마리로 늘립니다. 네. 또 그 다음에는 300마리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묵은 닭하고 해닭하고 합해서 350마리가 됐어요. 또 그 동안에 이제 좀 시원치 않은 닭들, 산란을 못하는 닭들, 좀 그런 거는 또 도태로입니다. 그래 이런. 그리고 500마리, 750마리까지 길러봤어요. 네. 근데 750마리까지 길릴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그때 쌀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곡식이 말해서 10배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료값도 다 10배로 뜁니다. 그러니까 수직 계산이 안 맞아요. 그때 그때쯤 되니까 양계 5-6년이 넘으니까 그때쯤 되니까 또 양계업자들이 나도 하고 굉장히 또 많아졌어요. 이제 그런 적에 대해서 이제 알값은 별로 오르지 않고 사료값은 10배로 뛰고 이래저래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겪다가 결국 3마리 기반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또 지가 바누리 품팔이를 했어요. 바누리 품팔이가 딴 게 아니에요. 남자 그 세비로라고 그러죠. 남자 정장 옷이 그때는 다들 어려우니까 단벌 신사들 아니니까 궁뎅이 해주고 무릎팍 해주고 그러면 그 나머지 가지고 부분을 오려서 지가 아들이 둘 아니니까 그 작은 놈을 한 그때 이제 4살, 5살 됐으니까 밑에는 핫팬스를 맹길고 우아기는 뭐 이래저래 이제 우단도 거치고 또 가죽으로 뭐 또 이어떼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서 그렇게 아동복을 맹겨 놓으니까 아동복 신사복이지. 그리고 들어보니까 다들 그걸 보고 어서 수입을 했느냐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 아빠 옷 두께기를 이렇게 매겨놨다 하니까 나도 하고 가져와요. 그게 내가 양장정원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양재 학원은 댕겨보지도 못하고 여학교 2학년째 진명고녀가 굉장히 그 양재하고 한재하고 두 그 바느질을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그때 그 4시간씩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8시간이 바느질 그게 마지막 진명고녀의 마지막 작품이 뭔가 막 한복은 남자 모시 두루메기예요. 그거를 말하자면은 2분의 1로 줄여서 했는데 학교에 자막들이 50개 있습니다. 다 각자 하나씩이에요. 절대로 그 두루메기 하다만 그 교재를 집에 못 가져가게 해요. 그걸 꼭 저기 하고. 그렇게 심했어요. 근데 거기서 배운 말하자면 양재를 문화식 원형 뜨는 건데, 그거 가지고 결국은, 생활을 넉넉히 하고, 자꾸 발전을 해서 집을 그 못 같은, 지만 상여같이 생긴 하고방과 비슷한 그 집을 봄, 가을로 앞으로 누리고 옆으로 누리고 그리고 또 벽돌도 주워다 붙이고 해가지고 김소연 시인이 밤낮 얘기하기를 엉터리 양옥집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네. 아 이제 자꾸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이 시 쓰실 때가 우리가 농사 짓기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이들 이제 아들 둘 우리 큰 아들 농부 맹기려야지. 그리고 또 작은 놈은 또 몫을 맹긴대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정말 마음 편하시고 우선 안정이 되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도 굉장히 안전하고 어둠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지 않아요. 이거는 사는 재미, 자연하고 가장 가까운 그 입장에서 정말
저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밥 걱정도 안 오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네, 네. 김수영 씨는 뭐 도시 시인 모더니스트로 하는데 이런 농업에 관계된 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살고 오기 전까지 거의 한 4, 5, 6년을 이렇게 농장에서 채소밭에서 힘을 얻고 견디지 않았나 네. 이런 시 일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네. 묵 뽑을 때 그 외모가 굉장히 그 거기 제가 양계장을 하니까 닭똥이 있잖아요. 네. 개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절로 깔리니까 그 외물에는 거 있죠. 단무지 하는 무가 정말 남자 팔단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신통해서 매일같이 쓰다듬는다시피 하는 거예요. 밥고랑을 상 헤매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무청이 좋잖아요. 그 무청을 잘라가지고 삶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넣어서 새우젓에다 볶아요. 그것도 꼭짜서 새우젓에다 볶고. 그리고 그때는 뭐 참기름도 비싸니까는 그때 제일 싼 게 쇼핑이라는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말이죠. 돼지 기름이 있습니다. 그건 무척 싸요. 그 쇼핑하고 말하자면 새우젓 닦고 섞어서 파마늘만 넣고 볶았는데 진짜 그렇게 매일같이 해드려도 싫지는 않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더없이 참 좋은 영양가가 많고 그래서 영양식에 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흔하니까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정말 훌륭한 식단 제가 했습니다. 반찬했었어요. 사모님 네. 심었던 것이 여기 사망에 보면 우리 집에도 어저께는 무씨를 뿌렸다. 네. 무씨를 뿌렸는데 이제 네. 선생님 씨의 호박도 나오고 그럼. 고추도 나오고 그걸 네. 많이 심었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사모님이 등장을 해요. 이 안에 물을 뚫어나온 아내의 얼굴은 어느 틈에 저렇게 검어졌는지 모르나 차차 시골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간다. 물론 이게 수도가 안 들어왔겠죠? 네? 물을, 어떻게 물을 뜨셨어요? 아 집에 시냇물이었어요? 아니요. 우물을 팠죠.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고 펌프를 넣었죠. 펌프를 묻었어요. 네. 지가 살림에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사실 살림꾼입니다. 지금도 내가 그 나이가 90이 넘어도 지금도 혼자 잘 해먹고 살림 알뜰하게 잘 해나가고 있어요. 형님 여기 네. 맨 밑에 보면 사람들이요. 밑에서 두 번째요. 사람들이요. 차라리 숙련이 없는 영혼이 되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가래질을 하고 고물개질을 하자. 고물개질은 뭘 고물개질이라고 해요? 고물개질이라는 거는 네. 그 이 고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새 곡괭이나 이런 건 새붙이 아니니까 네. 이거는 나무로 맹결했어요. 네, 나무로 맹결했어요. 근데 사실 기술이 없어요. 김씨는 그런 걸 뭐 꽝꽝 먹고 말이지 뭐 땀 빼고 이런 거는 하질 않고 즐기기만 합니다. 즐겨. 네. 여기 보면 우리 시인들이 논쟁이 많은 구절이 나와요. 예, 농사 과정이 나와요. 씨를 네. 뿌리고 밭을 갈고 가래질, 막 흙을 가래질, 고물개질을 네, 하니까 네, 고랑을 네, 네, 하는 건데 거기 보면 2연에 보면 가장 이기적인 시간 후에서 나는 나의 검게 타야 할 정신을 생각하며 구별을 용서하지 않는 밭고랑 사이를 무겁게 걸어간다. 근데 구별을 용서하지 않는 이 말을 갖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하는데 사모님 혹시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렇죠. 이게 다 자기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건 자기 말하자면 추미 같은 추미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농사를 이걸 농사꾼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그 뭔가 마음을 바쳐서 노동까지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거기까지 노동까지 못 합니다. 그 뭐 즐겨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그 양계 그 돌보고 그 농사일도 돌보는 학생을 하나 네 독서의 만영이라고 시에도 나옵니다. 그 만영이를 이제 만영이가 하고 또 그
그러니까 약 그 500평이 되는 게, 근데 계산지니까 나중에 한 300평으로 줄었어요. 근데 500평씩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다 농사 짓는 그 농부들이니까, 밭 가는 농부들이니까 또 많이 거들어졌어요. 와서. 네. 많이 거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인사는 잘해야 돼. 인사는 잘해. 그래서 흔히 이제 이 시를 우리 연구자들은 사모님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노동을 하기 시작했다 조금 그래서 네. 이게 검게 타야 할 정신 그냥 관용적인 정신 그렇죠 검게 네. 타야 할 정신인데 땅이 구별을 용서하지 않아요 네. 나는 뭐 지식인이다 부자다 노동자다 이게 아니라 땅 앞에서는 다 검게 타야 되는 거예요 땅 앞에서 그 앞에서 무겁게 걸어가는 정신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